안녕하십니까, 모모코입니다. 최근 기술스카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른 스킬 트리가 있죠. 바로 341 트리입니다. 블로케이드가 상향받은 지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새롭게 발견된 신기한 상황입니다. 아만 서버의 장관님께서 개발하셨고, 저 또한 지난 2주간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341의 작동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점으로 알려진 332 트리에서 DPM이 아쉬운 어나이를 빼고 블로케이드를 채용합니다. 단순히 어나일레이션과 블로케이드의 DPM을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게다가 블로케이드가 딜타임을 상당히 잡아먹는다는 점, 그에 비해 쿨타임은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그레이드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331의 핵심은 쿨타임이 짧은 블로케이드에는 멸화 보석만 주고 아발란체의 홍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쿨타임이 안 그래도 짧은 아발란체의 홍염 보석을 주는 게큰 의미가 있나 싶으실 테지만, 오히려 아발란체 홍염 보석은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도 더 높은 DPS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이클에 숨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발란체가 특정 드론 스킬 한 개와 콤보처럼 묶여 사용됐습니다. 아발란체가 드론 스킬보다 쿨타임이 살짝 빨리 돌지만, 사이클 주기상 쿨타임의 이점을 살리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같은 드론 스킬과 묶여서 사용되었죠. 하지만 341은 드론 스킬을 무려 4개나 채용하게 되어 아발란체를 쿨타임마다 드론 스킬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주력기 7개 중 4개가 드론 스킬이기 때문이죠. 결국 아발란체의 홍염 보석을 채용하면서 쿨타임이 압축되는 것에 더불어 버려지던 DPS까지 활용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발란체를 거의 1.5배나 자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아발란체의 시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거의 주력기에 준하는 DPM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나일이 빠짐으로써 잃은 딜보다 멸화만 준 블로케이드 플러스 아발란체 홍염으로 추가되는 딜이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적화가 완료된 341 트리를 본격적으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스킬 트리입니다. 블로케이드가 다소 생소한 스킬일 수 있으니 트라이포드들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심동체의 경우 드론이 에임과 상관없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즉시 스킬을 시전합니다. 드론컨을 활용하면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도 분명 많겠지만, 평상시엔 오히려 불필요한 조작이 추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빠른 수행은 5레벨 기준 18%의 공속을 제공하는데 증가폭이 애매합니다. 분명 체감은 되는데 배터리 절약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절약은 1레벨만 찍어도 배터리 소모량을 50%나 줄여줍니다. 기본 배터리 소모가 640이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특히 레이드에서 블로케이드를 도중에 캔슬할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배터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제 추천은 배터리 절약입니다. 재빠른 수행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스킬을 과충전 배터리에서 펄스파이어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펄스파이어의 긴 시전 시간으로 인해 안 그래도 빡빡한 사이클이 더 빠듯해집니다. 그럴 바에는 같은 배터리 값에 시전이 훨씬 간결한 플레어빔을 채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블로케이드 이트포 폭렬 탄약과 약점 포착의 딜 상승률은 비슷합니다. 예두눌 낀 CP 250 기준 치적이 85% 이하라면 폭렬 탄약이, 85% 이상이라면 약점 포착이 더 강하니 본인의 치적에 맞추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칼처럼 화속성 취약 보스에게는 치적과 상관없이 폭렬 탄약이 유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의 트포는 사실 기존 332, 431과 다를 것이 없는데 룬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룬을 왜 이렇게 꼈는지는 사이클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기본 사이클입니다.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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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충, 배드 아발, 카펫, 레미, 에버, 블록 아발, 이후 스킬 돌아오는 순서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디테일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구르기로 진입하며 공이속 버프를 챙겨줍니다. 아드스택이 쌓여있지 않다면 3번 연속으로 빠르게 사용합니다. 과충으로 시너지와 단죄를 발동시키면서 배드 아발을 넣고, 아발란치가 끝날 때 드론 회수, 드론을 수동으로 살짝 이동시켜 카펫을 발동시켜줍니다. 카펫 막타가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드론을 다시 회수하여 레미를 시전합니다. 보통 이 시점에 이미 카펫에 넣어둔 심판이 발동됩니다. 레미 사용 직후 에버를 너무 빨리 쓰면 드론이 자동 회수되면서 스킬이 캔슬되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평타를 한번 치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심판 버프 내에 에너지 버스터를 사용해주고, 에버가 끝날 때쯤 땅에 우클릭을 하여 종료 모션을 캔슬함과 동시에 블로케이드를 시전합니다. 아발란체까지 쿨이 돌아오는 대로 사용해주면 완료입니다. 심판 룬 안에 우겨넣으면 베스트입니다. 사이클을 보면 과충에서 단죄가 발동되고 카펫에서 심판이 발동됩니다. 심판 룬을 아발란체에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너무 일찍 터지는 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 룬의 1차적인 목표는 에버의 쿨을 줄이는 것이고, 가능하면 블로케이드까지는 심판 버프 내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발란치에서 심판이 터지면 이게 빠듯해집니다. 추가로 심판이 늦게 터져줄수록 유리한 것이 잘하면 두 번째 아발란체까지도 심판 버프 내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아발란체 가동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여 단심룬의 배치는 취향껏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블록헤이드에 출혈룬을 주는 이유는 보통 블록헤이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특히 딜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아발란체를 넣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혈룬의 가동률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분의 단죄룬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드에 집중하다 보면 단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블록헤이드에 단죄룬을 달아주면 단죄 쿨이 돌았는지 체크하기 매우 용이해집니다. 기존 3-3-2에서는 첫 주력기로 레미 아발 콤보를 추천드렸지만, 3-4-1은 배드 아발로 사이클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나일레이션 모드가 빠지면서 남는 전설 질풍룬을 배드해주면, 배드의 모션이 대폭 짧아져, 배드 아발이 매우 매끄럽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드론의 딜이 드론 스킬 중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이클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실전에서 딜 파이를 챙기기에 유리합니다. 사이클 앞쪽에 배치한 스킬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기존 고점으로 알려졌던 332와 1분 DP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32는 어나일이 4번, 아발란체는 5번 들어가는 반면 341은 블록헤이드가 5번, 아발란체가 7번 들어가게 됩니다. 러프하게 각각의 스킬 단일 딜을 아발란체 1, 블록 1.6, 어나일 2로 잡았을 때 341이 332보다 약 아발란체 두 번만큼의 딜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DPS로는 대략 2.5에서 3%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전성을 고려한다면 차이는 좁혀질 수 있습니다. 332의 경우 사이클 중간중간 약간의 산책 시간이 동반되는 반면 341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발란체의 쿨타임은 줄고 블록헤이드의 쿨타임이 어나일보다 짧으며 시전 시간도 더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눌러야 할 스킬 개수가 많아집니다. 실전에서는 레이드의 패턴 등으로 인해 무호흡 딜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DPS 차이는 다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또한 332가 341보다 속행룬의 효율을 더잘 받는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블록헤이드의 자유로운 딜각은 큰 장점입니다. 두 발이 묶이고 홀딩까지 달려있는 어나일과 달리 버튼 한 번이면 드론이 자동으로 공격을 해주는 블록헤이드의 편의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어나일레이션 모드는 사용 도중 캔슬하게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지만 블록헤이드는 사용 도중 캐릭터가 넘어져도 스킬이 끊기지 않아 딜이 온전히 들어갑니다. 게다가 설치기라는 점은 특정 상황에서 딜 파이를 뺏어오기에 유리합니다. 패턴을 피하면서 그것도 먼 거리에서도 남들이 딜을 못할 때에도 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멘 알비온 패턴, 에키드나 팔거울 패턴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332에 비해 341의 사이클은 비직관적입니다. 기존에는 드론 아발란체 콤보가 고정으로 묶여서 매번 사이클이 일정하게 진행되었지만 341 트리는 아발란체의 쿨타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매번 연계하는 드론 스킬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발란체 쿨타임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상황에 맞게 연계할 드론 스킬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난이도나 피로감은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341 관련 자잘한 팁들입니다. 블록헤이드는 지점 스킬입니다. 스킬을 한번 누르면 범위가 뜨고 한번더 누르면 해당 위치에 스킬이 시전됩니다. 전투 설정에서 스킬 즉시 시전을 체크하면 스킬을 한 번만 눌러도 해당 위치로 스킬이 바로 시전됩니다. 꼭 해당 설정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록헤이드의 명령 모션은 구르기를 통해 캔슬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드론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거리가 존재합니다. 너무 멀리 섰으면 에임점까지 도달하지 않으니 사거리를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블록헤이드 시전 도중 드론을 이동시키면 취소됩니다. 드론 이동키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빠른 시전을 위해서는 보스 몹 중앙이 아닌 나와 가까운 쪽에 걸치도록 컨트롤해 줍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사이클이 빡빡한 341트리이기에 시전 시간을 아끼는 에임 컨트롤은 꽤 중요합니다. 레이드를 돌다 보면 짤 패턴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쿨이 밀려 여러 스킬들의 쿨타임이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블록헤이드는 최대한 후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력기 중 시전 시간 대비 DPS 효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다른 스킬들을 먼저 사용하고 마지막에 블록헤이드를 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장 고민되는 순간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블록헤이드의 쿨은 돌았는데 다른 주력기 쿨은 애매하게 1초 정도 남았다. 블록을 사용하자니 다른 스킬들 쿨이 밀릴 것 같고 그러자고 도중에 캔슬하자니 괜히 배터리만 낭비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또 다른 주력기 쿨을 그냥 기다리자니 딜을 잘 우겨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삼지선다에 걸리게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블록을 캔슬하게 되더라도 일단 사용하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1초 정도는 그냥 쉬고 블록을 일단 아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뇌지컬에 달렸습니다. 뒤이은 주력기가 에너지 버스터라면 일단 블록헤이드를 시전해두고 짤 패턴 전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딜 타임이 끝날 것 같다면 블록을 캔슬하면서까지 딜을 최대한 우겨넣는 것이 좋습니다. 곧 기믹이 시작될 것이 확실하고 그 기믹에서 블록헤이드로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으면 블록헤이드를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멘 알비온 패턴 같은 상황 말이죠.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에 달렸습니다.
단일 데미지는 블로케이드가 플레어빔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플레어빔은 압축률이 훨씬 뛰어나 실전성을 따지면 오히려 블로케이드보다 실전딜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케이드를 5번 중한번 걸로 도중에 캔슬하게 된다면 플레어빔의 데미지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압박이 더큰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딜직 레이드가 아니라면 시너지 스킬을 과충전 배터리 대신 펄스파이어로 채용해야 합니다. 펄스파이어는 과충전 배터리 대비 시전 시간이 길고 시너지 유지 시간은 짧습니다. 따라서 질풍룬 채용이 강제되고 빗 맞췄을 때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필빔 341과 블록 341은 거의 성능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취향껏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 스킬트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총평 남겨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341 트리의 고점이 높은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손이 확실히 바쁘고 스킬들의 쿨타임을 체크해야 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아발란체를 쿨마다 굴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사이클 피로도는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해보면 사이클이 정말 어색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 무한아발 트리의 느낌이 살짝 나는 스타일인데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토에서는 341이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패턴 없이 계속 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스킬들을 몰아치는 맛도 있고 MVP를 먹는 주기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베스칼의 경우 화속성 취약 보스라서 부르는 3두 카드 기준 블로케이드의 성능이 더욱 뛰어납니다. 카던에서는 무한 어나일이 안 되는 게 아쉬웠습니다. 341에는 어나일 보석이 빠지게 되니 어나일 쿨에 2초 정도의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카던용 어나일 7홍 보석을 하나 장만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 그리고 341 트리는 악세의 신속을 섞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세팅 비교 영상에서 국민 세팅 기준 치적이 한 명일 경우 신속 반지의 환각셋이 극치 구원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341의 경우 사이클이 안 그래도 빡빡하여 신속의 쿨감 효율이 훨씬 낮습니다. 웬만해서는 극치명으로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석 레벨이 조금 낮아도 341 트리는 오히려 아주 효율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저는 342 블록 트리를 쭉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전 딜을 따지면 332, 431, 341, 422 모두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고점에 가까운 트리를 깎아나가는 것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현재 주력 레이드인 카멘, 에키드나 베이모스에서 블로케이드가 활약하는 순간이 꽤 많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342를 강추드립니다. 안 그래도 벨페가 없어서 세팅이 고착화되던 찰나에 새로운 스킬 트리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가 되더라고요. 특히 블로케이드라는 스킬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더 손이 바쁜 사이클을 원하셨던 분께서는 아주 좋아하실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스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